주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왜 켰냐면 금요일날 한 10만원 정도를 쓰고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은 안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예상과 다르게 뽑기도 좀더 했고요. 네, 뽑기 한 거는 제가 뽑았던 부스 중에 약간 여기 거좀 귀여워서 상위상을 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더한 것들이 있고 상품은 대부분 다른 걸 받긴 했는데 그걸 또 다시 영상으로 찍을까 하다가 그럼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여기는 빼고 이렇게 오늘 산 것만 짧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를 썼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오늘 또 쓰고 온것 같아요. 오늘은 모조지를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거의 거기 KLP 행사장에 4시간? 5시간을 돌아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은 계속 많으니까 아 저긴 좀 이따 봐야지 하고 돌다가 까먹거나 아니면 또 다음에 갔을 때또 많거나 이래가지고 꼼꼼하게 안 봤는데 그런 부스들이 몇개 있어서 이번에 그런 곳들을 다 돌면서 이렇게 좀더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티타님 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민들레인데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친구가 크리미라고 생각했는데 크리미는 원래 눈동자가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엄청 잘 보면 약간 푸른 느낌이 돌긴 하는데 딱 봤을 때 완전 하늘색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처음에 크림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보라색인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푸른 계열빛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인쇄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엄청 큰 리본들이랑 동글동글 뽀짝이. 이렇게 두 장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모조지를 볼까요? 아, 이거 작가님 부스 이름이 뭐였지? 작가님 성함이 뭐였지? 제가 여기서는, 아, 이 모조지는, 맞아, 이 모조지는 뽑기로 받은 거예요. 뽑기 4등상인가가 모조지였는데, 제가 딴 것들은, 이건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것 같은데, 약간 도트로 찍은 모조지가 4장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되게 귀엽네요. 테두리가 없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떼놓기도 하는데, 앞에 한 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더 칼선 같은 거를 빡빡하게 제가 잘라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게 네이클로버와 짠 이렇게 세이클로버가 있습니다. 이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나중에 이 부분 이 클로버 부분 쓰고 이렇게 칼선 남은 부분 잘라서 프레임처럼도 쓸수 있고 이거 6장? 이거 6장? 해서 총 12장에 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거 작가님 이름이 예지? 지스튜디오랑 희몽문구점. 이거는 제 영상을 보셨다시피 제가 뽑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곧 일본에 가서 가챠를 엄청 해보려고 막 가챠가챠노 몰이라던가 이렇게 몇 군데 알아놓긴 했는데 그래서 가서 뽑기를 엄청 뽑을 예정이라 가서 쓰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하트로 돼 있는 거 하나, 별로 돼 있는 거 하나. 하트 5장, 별 5장 해서 10장에 1,0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색감도 너무 예뻐. 근데 저는 하트가 좀더 취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건데, 이거는 핫지 작가님이랑 몽그림 작가님 콜라보 팩인가? 그 초코공주 거기서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요거는 초코 딸기 별 3장. 요 뒤에는 이렇게 핑크 리본. 이렇게 3장 해서 이렇게 1,000원이었습니다. 자, 다음 여기도 모조지입니다. 여기는 초랑하우스. 작가님이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셨더라고요. 초랑하우스 돼 있고, 오트밀 사탕 하나, 오트밀 치즈맛 사탕 하나랑, 와, 귀여워. 못 봤었는데, 진짜 귀엽네. 덤이라고 적혀있는. 하마가 하얀 토끼 모자를 쓰고 있는? 근데 꼬리도 흰색이네. 그리고 이거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세 가지 선택해서 1,000원이었어요. 제가 직접 고른 세 가지로 1,000원인데, 뭔가 12장에 1,000원, 10장에 1,000원, 6장에 1,000원 하다가, 3장에 1,000원이라니까 좀 비싸게 느껴지는 감이 있긴 한데, 종류가 한 10가지인가 있는 중에서 제가 원하는 3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거라서 그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탕, 요것도 사탕, 그리고 요거는 곧 오는 봄에 쓰려고 개나리 이렇게 세 종류를 구입했어요. 이거 두 개씩 고를 수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 아무튼 귀엽습니다. 이거는
작가님 성함은 SP가인데, 이건 작가님 명함 같은데 이렇게 보딩 패스로 되어 있고, 이건 아마 덤으로 주신 도무송인 것 같고, 이게 원래 이걸 뜯어서 열쇠고리로 쓰는 건데, 이 자체로도 너무 귀여워서 한동안은 이대로 쓰다가 좀이 귀여움에 적응을 하면은 뜯어서 열쇠고리로 쓸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별들이 작가님이 표정을 직접 그리시는 건지 표정이 다 조금씩 달라서 직접 원하는 걸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좀 약간 의지를 가진, 약간 빠샤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별로 골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다음은 루피씨 스튜디오. 여기도 이번에 제가 처음 본 스튜디오인데 진짜 입구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못 봤다는 게 너무 믿겨지게 안 왔어요. 이거는 작가님 그림 명함은 아마 덤으로 주신 팔로우 스티커였다. 이게 팔로우 스티커. 이것도 명함 같은데? 환영한다는 소개글이 적힌 그런 친구인데, 이런 거는 저는 책갈피로 보통 많이 쓰거든요. 사이즈가 괜찮을 때 얘긴데, 이게 사이즈가 괜찮아서 그냥 보았던 책들에 딱그 책갈피를 다 꽂아놓고 나중에 그 책을 다시 읽을 때 대충 넘겨서 책갈피 꽂아왔던 부분만 다시 읽고, 아, 진짜 좋았다. 이러면서 덮고 막 그래요. 짠! 이렇게 똑같지만, 이렇게 똑같지만 색이 다른 두 버전의 참새를 구입했습니다. 이건 약간 오로라 펄처럼 들어가 있고, 엄청 작은 모래알 펄이? 아니야, 모래알 펄? 그런 거에 오로라 펄처럼 들어가 있고, 얘는 그거보다 좀더 크고 가끔 별로 된 펄도 있네요. 별로 된 홀로그램. 야,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참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참새를 딱 보자마자 와,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이러면서 구매를 했는데, 아무래도 펄보다는 일반 유광 스티커라든지 무광 스티커라든지가 조금 더 좋아서, 원래 다른 새들도 진짜 예쁜 게 많았는데 이거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귀여워요. 자, 다음은 날쯔마루입니다. 날쯔마루는 아마 첫 번째에도 갔다 오고 제가 가차도 1등 당첨돼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왜 날쯔마루를 또 갔냐 라고 말씀하시면, 그 날쯔마루에 이번에 일요일에만 그 마트에 소분된 걸 파셨어요. 근데 제가 마트를 원래 다꿔할 때 진짜 안 써가지고 마트를 통으로 사는 게 아직 적응이 좀 많이 안돼 있거든요. 언제 그 10m를 다 쓰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소분된 마트 파는 거를 좀더 좋아하는데, 이번에 소분된 마트를 파신다고 하셔서 그걸 구입해왔습니다. 근데 봉투가 진짜 이게 훨씬 예뻐요. 지난번에는 그냥 약간 크라프트지 같은 봉투에 해주셨는데 이거 너무 귀엽죠? 나중에 이 친구들은 잘라서 당연히 다이어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아침 처가? 처가라고 부르나요, 그걸?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처마. 처마다. 아침쯤에 처마에 해가 비치는 그런 모습을 구매했고요. 이거는 1m씩 소분돼서 파는데 가격은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뭐 예를 들면 설날이라던가 추석이라던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게 유독 한국 관련된 걸 쓰면 예쁜 유독 그런 날. 그런 날에 쓰려고 소분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부스 이름 뭐였지? 같이 간 언니가 아 맞아. 여기선 속지를 샀어요. 60 다이어리 속지를 샀는데, A6 다이어리 속지구나. 그걸 샀는데 이게 30장에 3,500원이었어요, 가격이. 언니가 둘다 예쁘다고 해서 어떤 거를 살까 고민을 하길래, 제가 A6 다이어리를 요즘 사고 싶어 하는 상태라서 사서 저랑 반으로 나누자 해가지고 3,500원에 15장, 15장 이렇게 언니랑 나눴습니다.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얼른 이걸로 답구하고 싶어요. 그 러브띵스 작가님 홍판으로 산 거랑 같이 써도 예쁠 것 같아. 다음은 무찌 스튜디오. 여기도 제가 가차를 했었죠. 엽서를 뽑았는데, 아이고 뭐야. 여기도 6장에 10,000원 행사를 진행하고 계셔서, 제가 6장까지는 갖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언니랑, 아니다, 5장에 10,000원 행사를 하고 계셨구나. 하나에 2,500원이니까. 그래서 언니랑 3장, 2장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완전 귀엽죠? 진짜 이거를 원래 제가 타코야키 스티커가 이미 있으니까, 기어타운 걸 사서 이미 있으니까 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문어 3개 쌓아놓은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제일 귀여워, 진짜, 사실. 물론, 고양이? 완전 귀엽죠. 하지만, 이런 문어? 흔치 않지. 이 문어 3마리 뭔가 키링으로 내줘도 진짜 혹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세로로 길게 뭔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행운의 편지실. 이렇게 클로버랑 편지랑 같이 있는 컨셉으로 돼 있는 CS를 하나 샀고요. 다음은 튤립 가득실. 제가 장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튤립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하나 구매했는데 이세 개는 다 무광입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워요. 아, 아까 그리고 이거 하나 없어서 좀 뭐지 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거는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이 도움으로 넣어주신 거. 귀엽다. 이두 개는 칼순 스티커네요. 완전 귀엽다. 언니가 귤 관련된 스티커를 사서 이걸 넣어주신 건가? 너무 귀여운데. 무슨 덤을 엄청 많이 챙겨주셨네요. 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원래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옆에서 무슨 캐리커처 이런 걸 받는다 그래서 그걸 구경을 하다가 옆에 있길래 잠깐 구경을 했는데 마침 제가 사고 싶었던 초밥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아, 작가님 이름은 솜씨 작가님일 거예요, 아마. 맞나? 맞겠죠? 제대로 읽고 있는 거겠죠? 이거 두 개는 덤이고, 얘도 덤이고, 제가 구입한 건 이거 두 개였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작가님이세요? 이러고 누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네? 하고 되게 약간 기쁘다는 듯이 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쇼핑백을 잔뜩 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오늘 닫고에 써가지고 없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다른 행사 같은 거 갔을 때또쓸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거랑, 이것도 뭔가 덤이다. 이것도 덤이고, 뭐지? 덤이 왜 이렇게 많아? 귀여워. 왕큰 얼굴. 이거 진짜 귀엽다. 이런 거 약간 리무버블이면 노트북에 막 붙여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챙겨주셨네? 이게 작가님이 인스타로 인포를 선공개하셨을 때그 팔로워들만 알수 있는 시크릿 덤? 이런 게 있어서 팔로워들은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시크릿 덤을 챙겨드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 차마 작가님한테 팔로우 했어요까지는 말씀드렸는데 하이파이브 해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머쓱한 거예요. 진짜 낯 가리는 사람은 행사를 손님으로 가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하이파이브 덤이 뭐였을까 좀 궁금했는데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렇게 친구 둘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두근 하는 친구가 있고 봉투에 붙여주셨던 그레이트 도모송. 그리고 이게 진짜 귀여웠어요. 이게 리본인데 10,000원짜리 두 개랑 50,000원짜리 두 개예요. 그래서 근데 5만 원 하나? 10,000원 하나 이렇게 치셔가지고 작가님한테 이게 아마 팔로우 덤인가? 했는데 작가님이 제가 구매한 걸 봉투에 담아주시면서 6만 원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 근데 알고 보면 12만 원 아닌가요? 10,000원짜리 두 장인데? 5만 원짜리 두 장이고? 작가님, 12만 원 주셨어요. 6만 원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오늘 구매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챠로 뽑은 거는 이거 빼고는 나머지 뺐고요. 그리고 제가 가챠를 너무 많이 해서 솔직히 뭐가 가챠였는지 솔직히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긴 해요. 오늘은 가챠 한 것들을 다 사진을 안 찍어놔가지고 제가 어디서 무슨 가챠를 했는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번에 가서 추가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돈쓴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간이 벌써 1시가 넘어가지고, 자, 오늘 그래도 나름 많이 걸어서 피곤해서 자러 갈 겁니다. 케일페를 작가도 아니면서 두 번이나 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들 안녕!